몇 시간 했어요? 뭐 한 20시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와, 나 두통 생겨요 두통. 타투는 돈 주고 받으세요 여러분. 고무판을 할 때랑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더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고무판은 너무 표현을 하자면 깡통 같았어요 고무판은. 정말 이게 배울 게 아니야. 이게 배울 게 아니야. 배울 게 아니야.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타투이스트 분들에 대한 존경이 막 발꼬락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다크서클까지. 뭔가 이게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결과를 떠나서 제가 그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다른 작가님들은 무서웠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 이게 되고 있구나 하니까 용기가 좀 생겼어요. 제일 놀란 거는 이제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겁이 없이 그냥 보통 겁이 나야 되거든요. 겁이 없이 그냥 쭉쭉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타투 재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강하면은 무서워서 바늘을 찌르지를 못해서 실력이 있더라도 자기 타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명상을 해야 된다. 역시 마인드 컨트롤 약간 하고 왔거든요. 역시 라인은 마인드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게 라인을 따라가면은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믿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보면 바른 라인을 그릴 수 있다. 그걸 좀 기억하면서. 피부에 했을 때가 훨씬 더 느낌이 더 포근했어요, 저한테는. 파지도 그렇고 처음 잡아보는 도구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있구나. 첫 발이 들어갈 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판을 했을 때는 얘가 뭔가 아플 거다,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 안 하니까 고무판 찢었었거든요. 그거 이제 사람은 뚫으면 안 되잖아요. 더 느셔도 돼요. 더 느셔도 돼요. 잔인해 보였습니다. 이 냉혈한들. 이 사람. 큐쌤이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조직이 잡아줘서 라인이 된다고. 라인이 진짜 직선이 딱 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환상일지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피부가 약간 떠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탁 보이면서 아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매번 보이진 않아요. 흐트러지는 것도 있고. 처음에 바늘이 들어가는 그런 깊이감을 조금 몰랐는데 큐님이 한번 시연을 해주고 이제 이우 작가님께서 이 정도 느낌이었다 이렇게 피드백 확실히 주시니까 그때부터 약간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 타임부터 해서 과정 진행하는데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니 피부가 느낌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겁을 먹으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해야겠다. 이게 자리 잡으니까 바늘이 계속 겉돌더라고요. 받으시는 분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저 정도 넣어줘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느낌이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느낌. 사실 실제 타투하는 모습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과정도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타투를 시술한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간에 상상했던 거를 오늘 드디어 뭔가 해소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사실 약간 떨리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제 컨디션 찾아가면서 공포와 전율이었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소중한 자리와 다리를 빌려주신 태성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의사와 동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타투 받는 분한테 조금 미안함? 이런 게 조금 생기려 그러는데 뭐. 발색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진또배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좀 알면은 훨씬 더. 제가 원했던 그림은 다들 지옥 속에서 불에 타면서 힘들어서 허덕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다들 좀 손을 떠시긴 하셨는데 본인들이 작업할 때 그런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타투도 결국엔 툴은 다르지만 이게 어떤 작업 경험치 쌓여있으면 충분히 이게 해나갈 수가 있구나. 툴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툴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도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제 컨디션 찾아가면서 평소 제가 개인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된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수월은 아닌데 아무튼 편집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댄스 이제 춤 안 춥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빨리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이유라고 하고 지금은 장편 소설 레지스탕스랑 뭐 에세이집 자기만의 모험, 뭐 시집 경계에서 그리고 소설집 페르소나를 위하여를 출간했고 지금도 부단하게 문학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브랑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여기서도 다양한 형태의 좀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태석입니다. 춤 시작 때부터 같이 춤을 췄던 작가님보다는 댄서라는 느낌이 더 친숙한? 네, 정말 잘 추세요. 네, 정말 잘 추시고. 사실 마음에는 없었는데 첫 타투지만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4년 전쯤에 이제 문학적 여정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 책에 이제 표지를 그려주신 분이거든요. 네,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예, 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예, 갑자기 시간이 되냐고.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발목을 내놓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뭐든 손 대시는 거 되게 잘하세요. 집중력도 되게 좋으시고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타투 분야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 여정에 저는 기꺼이 한번 함께 해보고 싶어서 전적으로 믿었어요. 옆에서 여유롭게 그냥 책을 읽었고 조교로 초대받아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인연이 시작되어가지고 여기에 와서 타투를 여기 다리에 하나 새기게 되었는데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타투인데 고통을 잘 모르나 봐요. 잘 안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타투도 약간 부담 없었어요. 예, 만족해요. 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작가님의 떨림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되게 몰두하는 에너지가 옆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가까이에서 생각보다 첫 타투 느낌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손에 떨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멋있는 손동작이 그냥 뭐 N년차 타투이스트처럼 스무스한 얼굴을 맞대본 적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형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정없이 쑤시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배려 있게 하시길래 막 하시라고 예, 안 아프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좀 마음이 났습니다. 진짜 제가 예상했던 것들보다도 이 작가님들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되게 희망도 많이 받고 이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알려줘서 조금 이 타투의 세계에 좀 더 딥하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첫 타투를 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바늘을 이제 사람 몸에 댔을 때 그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첫 타투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다 젖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작가님들은 처음에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금세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작업에 집중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길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 작가님들이 성장하는 거 잘 찍어서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또 모여서 열심히 타투에 한번 즐겁게 빠져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